연일 35도 이상 계속되는 날씨. 그래도 가을이 오는 중인지 습도가 낮아지고 있네요. 바로 우메보시 말리기 딱 좋은 시기죠? 안녕하세요. 일소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날 잡아 우메보시 만드는 세 번째 단계 말리는 과정을 해보겠습니다. 6월 19일 매실을 소금에 절이고 3일 후 6월 22일 35도 되는 소주를 부어 담근 지 2주 후인 7월 4일에는 소금에 절인 적시소로 매실을 반으로 나눠 물들이는 과정이 있었고요. 두 달이 지난 오늘 8월 25일부터 4일간 바람 잘 통하고 볕 좋은 곳에서 말리는 과정을 거쳐 우메보시의 호시란 글자가 말린다는 뜻이라 비로소 우메보시가 됩니다. 먼저 매실을 건져서 채반에 담아요. 확실히 붉은기가 더 입맛을 돋게 하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붉은 매실도 채반에 건져 담고요. 이때 적시소도 같이 말려줄 거예요. 적시소는 바짝 말려서 육갈이라고 해서 주먹밥 만드는 조미료가 된답니다. 그리고 매실 담금 액도 나중에 쓸 거라 버리지 말고 용기에 담아주세요. 매실 식초라고 해서 고기나 생선 요리할 때 요리술처럼 사용하면 냄새도 제거되고 좋아요. 일본은 대부분 실외 베란다로 빨래를 널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건조망을 걸어 말릴 거예요. 제가 사는 곳은 벌써 25일 이상 비가 한 방울 안 오고 햇볕 쨍쨍이에요. 그래서 잘 마를 것 같아요. 매실을 걸어놓곤 냉커피 한 잔과 함께 마음이 뿌듯해집니다. 오후가 되면 해가 지기 전에 실내로 옮겨주세요. 이제 아침에 일어나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매실 널기가 되었네요. 오늘은 매실이 외로울까봐 빨래들도 함께 합니다. 둘째 날까지의 성과입니다. 날이 좋아 건조가 빠른 것 같아요. 실내로 들어와 둘째 날 저녁엔 매실을 뒤집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먼지 앉지 않게 신문이나 한지로 덮으면 가장 좋지만 전 랩으로 가볍게 덮었습니다. 그 위에 매실이 찌그러지지 않게 젓가락을 놓고 겹쳐서 놔둘게요. 어제 한 번씩 뒤집어둔 매실을 다시 말립니다. 3일째 되는 날부터 매실 겉표면에 하얗게 소금이 앉기 시작했어요.
넷째 날 아침 살짝 구름이 끼었나 했는데 바람이 있어서 말리기 좋을 것 같아요. 드디어 마지막 날이네요. 전체적으로 잘 말려진 것 같아요. 이제 실내로 들어와서 완성된 우메보시를 용기에 담아 보관할 건데요. 보관 용기로는 식품의 풍미와 맛을 변화시키지 않고 또 플라스틱처럼 용기에 냄새가 배거나 하지 않아 좋은 노다호로사의 범랑 용기를 저는 사용하겠습니다. 용기에 붉은 우메보시를 담고 군데군데 적시소도 조금 넣어 거기에 따로 보관해뒀던 매실 담금액을 조금 다시 부어줍니다. 물론 말린 채로도 보관할 수 있고요. 담금액을 조금 부어서 보관하면 매실 과육이 촉촉하게 살아나서 더 부드럽답니다. 적시소 없이 만든 우메보시도 범랑 용기에 담아 마찬가지로 담금액을 3큰술 정도 넣고요. 그리고 거기에 꿀을 1.5큰술 넣어요. 그럼 많이 식거나 짜지 않아 먹기 훨씬 쉬워요. 우메보시 초보이신 분들에게는 꿀 들어간 걸 추천드립니다. 이대로 먹을 수 있느냐? 물론 먹을 수 있지만 3개월 이상 냉장고에 보관하신 뒤에 드시면 더 맛있어요. 해를 넘기시면 더 좋고요. 냉장고가 아니더라도 어둡고 시원한 곳에 보관하세요. 저 일쏘팁은 깍두기와 우메보시로 김장 끝! 그리고 하나 더 같이 말려뒀던 적시소인데요. 육갈이라고 해서 오니기리 재료가 되거든요. 가위로 작게 잘라 지퍼백 등에 김 사먹고 나오는 건조제 넣고 보관하시면 되고요. 따뜻한 밥에 작게 잘라둔 적시소 뿌려서 골고루 섞어주면 매실 향과 적시소 향이 은은한 주먹밥이 됩니다. 차가운 물에 적신 손으로 아래쪽에 힘을 살짝 주고 윗부분은 모양만 잡아주면 어느새 삼각형 오니기리 완성입니다. 이처럼 우메보시 만들 때 나온 적시소도 매실 식초도 하나 버릴 것 없이 다 유용하게 쓰이고요. 적시소 특유의 향과 은은하게 퍼지는 매실향에 여름에 딱인 오니기리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밥이 조금씩 붉게 물들어서 색깔도 예쁘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